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슬럼프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슬럼프, 아 힘들죠 힘들죠 토닥토닥보다도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슬럼프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슬럼프 많이 겪었죠. 네, 춤출 때도 많이 겪었고 슬럼프, 번아웃이 되거나 요즘 말로 할것 같으면 현타 오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나는 이제 극복을 했는지 저도 이제 아무래도 오래 일을 하다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건데 저도 좀 공유를 하고 이걸 보시면서 한 번씩 트라이 해보시고 맞는 부분들을 챙겨 가져가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 그래 뭐 현실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작업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 디자인도 했고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에 관련된 코딩도 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적인 그 프로그래밍 그 아키텍처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세 개의 큰 이제 다른 영역들에서 디자인 쪽 작업을 하다가 좀잘안 되고 아 이게 좀 현타가 오거나 이러면은 뭐 코딩 쪽으로 넘어가죠. 코딩 쪽으로 넘어가서 아 코딩 작업을 하다가 아니면 레퍼런스를 보다가 아니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찾다가 또 현타가 오면 다시 또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재미가 없고 갑자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현타 오잖아요. 막 작업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위치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세 개의 다른 영역을 약간 무역하는 관점으로 디자인하다가 잘안 되면 코딩 쪽으로 하고 코딩하다 안 되면 디자인 쪽으로 오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 코딩 같이 약간 좀 재밌게 뭔가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약간씩 이렇게 영역들을 좀 스위치를 해요. 예,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좀 약간 좁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리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개인 웹사이트 리뷰 같은 걸좀 해요. 현타가 오거나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세요.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게 되면 좀 잃었던 자신감들 좀 찾을 수 있고, 그 과거에 아무래도 아, 내가 이런 작업도 했구나, 저런 작업도 했구나 하면 대충 결이 보이거든요. 아, 내가 그래도 아, 이런 작업들이 누적되면서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결이 있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리프레시도 많이 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들, 잃어버렸던 에너지원들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걸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는 코드 리뷰도 하거든요. 제가 했던 그 깃헙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 깃헙 보면은 이제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벗은 못 보죠. 이제 프라이벗 같은 코드 같은 것도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 쭉 보면은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아 이거 하다 말았네 이거 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드 내 코드가 썼던 그 프로젝트 그 알고리즘 스크립트 짰던 부분들을 리뷰를 해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예를 들면 뭐 하나 프로젝트 만들 때 그것만 딱 필요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조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막 뭔가를 만들어 가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여기 아이디어가 있어.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린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일단 묻어두고 간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캐내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내다 보면은 브레인스토밍도 되고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심장이 뛰는 뭔가를 또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은 슬럼프는 그냥 사라져 버리죠. 마치 아침해가 뜨면 연기가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정리를 많이 해요.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업까지 해가지고 쓰는 하드디스크가 한 16테라 정도 되거든요. 이 16테라 하드디스크에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뭐 렌더링, 애니메이션, 뭐 이미지, 영상 쪽은 진짜 프로젝트 하나 끝내면 기본 100기가 정도가 나와요. 시퀀스 파일까지 다. 예를 들면은 1초에 30장 렌더링을 걸잖아요. 그 30장이 HD나 FHD도 걸리면은 그게 6메가, 12메가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0장에 10메가 곱해봐요. 거기다 곱하기 1초니까 60 해보세요. 그러면 1분짜리거든요. 1분짜리 시퀀스가 거의 뭐 몇백 기가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컴파일을 해놓고, 물론 나중에 하드디스크 정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는 좀 소중하게 좀 다루거든요. 어차피 뭐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등급이 낮고. 어쨌든, 제가 뭐 강의 자료 만들어 놨던 거, 작업했던 부분들, 포트폴리오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 보면은, 뭐 이미지도 있고요, 코드도 있고,
이런 것도 열어보다 보면, 아,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정리를 많이 하고, 제 랩탑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백업 하드, 또 백업의 백업 하드, 혹은 구글 드라이브나, 뭐, 드롭박스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리뷰하면서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마치 코드 리뷰랑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하드디스크를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특별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슬럼프가 이게 오는 게왜 뭐가 무슨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능력과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 그냥 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야. 내 마인드가 약간 위축이 되는 거지. 하기 싫어지고 이런 건데, 이런 감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갈 원료를 찾아갖고서 쭉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좀 성공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형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교수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해. 그냥 keep going 해요. 어떤 마음의 요동에 그렇게 휘둘리지가 않아. 그냥 쭉 가는 거야. 물론 안쪽에서는 요동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계속 돛을 잡고 쭉 간다는 거예요. 항해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조금 약간 추가로 드리면서, 저는 또뭘 하냐면은 레쥬메를 리뷰를 많이 해요. 또 레쥬메를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홈페이지랑 어떤 링크드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나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리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링크드인도 레쥬메로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가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레쥬메를 하다 보면은 심장이 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 같은 경우 레쥬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디자인 프로젝트 있고요, 리서치 프로젝트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 있고, 뭐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엑시비션 이런 퍼블리케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 액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왜냐면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지원 한번 해봐라든지, 누가,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훅 찌르면 바로 포트폴리오가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20대 때 스타트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가 약간 생활이야. 그런 식의 정리. 예. 그래서 정리충 이런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놔야, 항상 ready to go가 돼 있어야 돼요. 로켓 쏴올리기 직전에 카운트다운만 들어가면 바로 할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로 갔을 때, 레지메를 리뷰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진 어떤 감정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아, 나 그래도 이런 쪽으로 좀 잘했네. 열심히 해왔네. 여기 이 프로젝트 있었네. 아, 맞다. 이거 내가 예전에 개발하려다가 못했었지. 약간 정기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하나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다른 잊혀진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슬럼프랑 아이디어랑 무슨 상관이냐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고쳐먹느냐에 따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심장이 뜨는 부분을 찾아만 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이 레쥬메 쪽, 이쪽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혹자는, 그쵸, 뭐, 저같이 많이 뭔가를 인더스트리에서 여러분들도 한 10년 해보면, 10년, 뭐, 15년, 17년, 20년 해보면 저보다 더 많이 쌓이면 쌓일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고 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리뷰하는 맛이 있겠죠. 디렉션을 보는 맛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갓 시작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레쥬메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이게 나중에도 또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지만, 단순하게 내가 어떤 그 기본적으로 마켓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돼요? 아니면 무슨 이런 기술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나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상대편한테 납득시키는 거야. 이런 관점을 제가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 유학 관련된 거 만들어 놨을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너의 유니크니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레지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리뷰는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비디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링크는 달아 놓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박물관 같은 거 가는 게 취미야. 막 미술관 가는 거 취미야. 이것도 여러분들 레쥬메가 될수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레쥬메랑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고, 내가 건축과 전혀 다른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주가 날 줄로 짜서 뭔가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예.
이런 게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정규 교육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게 못하더라고요. 이게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강가에 빠졌어. 그러면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 나무 초막도 갖고 오고 풀떼기도 잡아서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어떤 스트러그를 한 1년, 2년, 5년 하다 보면은 생겨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넌 스페셜리스트, 야, 너는 학위가 이거, 너는 뭐 경력이 이거, 이런 거 없거든요.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울증을 3번이나 겪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이다. Keep going 해라. 예. 그래서 너는 포트폴리오 레주메 많지, 많으니까 볼수 있는 어떤 그 재미라도 있지. 나는 이제 갓 시작하는 학생인데, 저도 겪었어요, 그거예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있는 걸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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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좀 이렇게 심장이 뛰는 부분. 내가 건축학부 1학년, 2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2학년만의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상상력과 나의 어떤 열정들, 나의 연료들을 거기 안에다가 적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30대 됐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거를 봐라. 그죠? 과거. 지금의 나는 어쨌든 과거의 나, 수많은 나를 던져준 거거든요. 그럼 내가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흥미가 있었는지, 심장이 뛰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춤췄던 거, 영상 작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나라는 어떤, 지금 제가 코딩을 하더라도 저는 어떤 그 타임 시퀀스, 뭐 애니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그죠? 데이터 인터랙션, 이거 다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저도 제 레지메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레지메로 볼수 있지만, 100명의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레지메 안 봐도 비슷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길 거란 말이죠. 근데 제 레지메는 굉장히 그 안에서 유니크할 거라고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것들이 아주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뻔해요. 뭐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 있고 이런 경력이 있어요. 뻔한 거 말고 그거 외에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뻔함들이 뭉쳐가지고 과연 뭐가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강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사가시오라는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슬럼프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슬럼프, 아, 힘들죠, 힘들죠, 토닥토닥 보다도 여러분들을 지금 인컬리지를 하고 있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슬럼프는 없어진다니까요. 그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의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20대 초반 때, 제 NJ 스토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1학년, 2학년 때뭘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제 갓 대학 들어온 이때, 제가, 아는 형님 이제 졸작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다로. 그때는 밥 사주면은 막, 진짜 목숨도 갖다 바칠 그런 저거였었죠. 그래서, 그, 뼈다귀 감자탕을 무려 두 끼나 제공해준다 그래가지고, 그형그 렌더링이나 그 3D 디자인하는 걸 도와주고 그것들이 이제 아는 형님의 스타트업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명함을 두고 갔어요.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이거 좀긴 스토리인데 어쨌든 군대 가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웹사이트 그때 당시 2001년도 때뭐 지금 같은 이런 웹이 아니라 되게 허술하겠죠. 해봤자 얼마큼 하겠어 건축학과 학생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했던 디자인했던 총 4학기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했던 그 디자인했던 그 스튜디오 했던 디자인 그리고 제가 춤췄으니까 그 동영상 그리고 제가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작업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세 가지를 이렇게 패키징하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잘하지도 못했고 그냥 특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뭐의 의미를 뒀냐면 아 내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앞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3D 쪽을 하더라도 내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계의 어떤 나의 잘하는 부분들이 융합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초석, 아이디어, 디렉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제가 21살 군대 가기 전에. 저 이건 저의 예인 거고 여러분들도 하세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조립하세요. 갖고 있는 걸로 최선을 뭔가 만드세요, 여러분들. 분명 의미 있는 게 나옵니다. 의미 없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당시 의미 없는 거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5년, 10년 태우다 보면요, 여러분 더 많이 갈수 있어요. 예.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추진할 수 있는 연료, 다시 태울 연료를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존감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결국 나의 과거에 집중하는 거다. 예, 그렇게 조금 중간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리를 두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스톡 돼가지고 완전히 갇혀서 보는 것보다 막 슬럼프에 빠져서 현타 오고 번아웃 돼가지고, 사실 번아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정말 어디 아프고 물리적으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돼요. 예. 그냥 내가 심장에 뛰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못 찾아서 그런 거야. 나이가 30, 40이 돼도 20대랑 똑같아요, 열정은. 그것만 있다고 친다면. 20대도 마찬가지야. 내가 설계 스튜디오 뭐 마감 뭐 누군 마감 안 해봤어요? 마감 뭐 그쵸? 하다 보면은 잠도 뭐 일주일 동안 막판은 잠도 못 자고, 그래도 한 하루 이틀 푹 자고 일어나면 내가 막 심장이 뛰는 부분들만 있으면은 그냥 일어나서 바로 털고서 집중해서 또 10시간 12시간씩 작업할 수 있어요. 특별히 20대 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달리자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 스톡 되지 말고 약간 거리를 두고 와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여러 각도로 보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디스크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레쥬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뷰하고 재조명하면서 내가 과거에 내 빛바랬던 유난히 찬란했던 그런 열정적이었던 모습들을 한번 리뷰하면서 스몰 윈들을 찾는 거야. 조금 넓그 부스러기들, 성공적인 부스러기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의 나의 연료로 이제 한번 태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슬럼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중간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가 막 나를 봐달라고 막 조르면은 무시해버리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어떤 열정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치 아침에 이야기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요.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슬럼프에 빠지거나 약간 번아웃 되거나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외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거든요. 강의. 얘가 예전에 만들었던 수업 자료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만들 자료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Q&A 들어와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분 유튜브 어떤 채널, Q&A 채널이라든지 저희 어떤 수업 자료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교육자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야. 예.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새끼들, 어떤 그 강의라든지 그런 워크샵, 렉처 시리즈, 연구 결과, 그렇죠? 뭐 디자인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티칭하고 연구할 때그 결과물들이 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리비짓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내가 또 많이 배우고 에너지원도 되게 많이 얻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어요. 가르치면서 선생이 된다고 여러분들도 아, 난 그런 걸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뭐난 아직 어린데요. 난잘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대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새내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아이들 가르친다고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블로그에다 정리해도 좋고, 포트폴리오에 정리해도 좋고요. 어떤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리비짓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스몰 윈이 되는 거고,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고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야. 가재를 여러 마리 잡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우리 디자이너들은 매번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한땀한땀 디자인하고 납품하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계속 뭔가 하는 거니까, 내가 잘 때도 누군가는 내가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을 보고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학생이나 실무자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야. 왜 많이 나누냐면, 거기서 나 힘들어, 나 이런 괴로워, 이런 얘기 안 하고, 어차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디자인 이슈를 물어봐요, 저는. 야, 너 요즘 무슨 디자인 하냐? 뭐 하냐? 그럼 혹은 약간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으로 어떤
디자인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제 입장도 이런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제 뭐 디자이너 혹은 뭐 연구자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갑자기 신장이 막 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이런 디자인,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 조합해서 이 문제 풀면 될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몇 시간 듣다 보면은 진짜 몇 달치, 며칠치 작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쓸수 있는 에너지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듣다가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코딩해. 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또 열정이 막 타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분들, 뭐 실무자들, 뭐 저한테 질문 주시는데 어떤 의미를 보면 제가 거기서 많은 에너지원을 가져가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 지인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솔루션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듣다 보면은,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대박. 그러면서 옛날에 숨겨져 있던, 잠자겠던 코드를 다시 불러서 또 일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같은 디자인을 바라보더라도, 코딩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은 뭐, 솔루션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솔루션 적용하다 보면 이런 디자인이 나와.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어떤 환경들을 세팅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흥미와 그 심장이 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뭐 하루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를 찍으면서 뉴욕에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현타가 오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또 여기선 뭐 하냐.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세팅에서는 사실 정말 하루하루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담배 필 때는 나가서 담배 피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하나 해드리면 저는 청소와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고 갈 때도 친구들 와서 갈 때도 야, 설거지 하지 마, 하지 마. 설거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 리소스야. 저 내가 작업하다가 머리가 막히거나 그러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닦다 보면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요. 예. 설거지, 청소.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 가장 또 저한테 피부에 와닿는 슬럼프랑 아이디어를 약간 스파크를 내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한번 또 공유를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이걸 살짝 보면은 또 비교를 하거나 어떤 트렌드가 바뀌니까 계속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야, 누군 이거 한대.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아, 이건 잘 됐었는데 이게 좀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들. 트렌드나 약간 뭔가 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하여튼 대충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충 슬럼프,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비교적인 부분에서 오는 게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서 그래, 남들과. 근데 비교 안할순 없어요. 사실 비교를 해야 내가 대충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속도감이 어떤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어쨌든 취업 전선에 가야 되고, 남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편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비교는 필요는 한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비교에서 사실 슬럼프라든지 번아웃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번아웃이라는 게 뭐야? 그냥 단순히 잠못 자고 힘든 게 아니라 이거를 잠못 자고 힘든 게 오더라도 이걸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계속 융합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 에너지를 안 만들어내는 거야. 마치 식어버린 태양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괜히 피곤한 거야. 괜히 힘든 거야. 사실 이게 번아웃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제가 채널 통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나다. 예? 왜 피카소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들 화가인데 정규교육 시스템이 다들 화가를 망쳐놓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의 디자인 능력, 크리에이티브 코딩 능력, 건축, 도시 어떤 이런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쟤는 저거 막 공모전도 나갔어. 쟤는 저거 디자인 잘하네. 쟤는 칭찬받은 것 같아. 나는 누군가. 계속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트럭을 하는데 하세요. 스트럭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저 그렇게 했잖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는 그냥 제길 왔어요. 예.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했고요. 주변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진짜 다안 된다 그랬을 때난 이게 심장이 뚫고 난 이게 될것 같았어. 분명히 디자인하면서 3D 하면서 코딩하는 게될것 같은데. 다들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물론 얘기하면 길어져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과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유니크니스,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답하고 거기에 심장이 뛰는 부분을 계속 파세요. 그러다 보면은 슬럼프가 올 기색이 없어요. 예, 기색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제껴내고 나중에 이건 슬럼프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쟁할 때도 그냥 경쟁이 아니야. 그냥 나는 나야. 예. 그냥 나는 나야. 뭐 경쟁을 해. 경쟁은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어떤 도토리 키재기 할 때나 경쟁인 거지. 나는 나예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빠르게 스킵하세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자신감 있게. 이 초석을 언제 다져야 되냐? 20대 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지고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 우리말로 하면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하고 이런 거 고민 안 하신 분들 사실 30대, 40대 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승승장구한다고 잘 되는 게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좀더 넓은 스케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안 되는 거 같아? 이 학생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맞을 매듭을 미리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빡시게 공부하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 남들 야 이거 해서 뭐해? 야 이거는 안 되지 융합 자체가 그런 에너지들 조롱들 다 끌어당겨가지고 에너지도 태우면서 슬럼프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며칠씩 그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다 때려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조롱도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빡시게 공부하시고 커리어 디자인 작업 이런 거에 다 녹여내세요. 그래서 비교 당하지 말고 원 오브 댐이 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나 유니크니스가 되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가수 있잖아요. 뭐 박효신이라든지 뭐 나얼이라든지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이런 정말 자기만의 정점을 갖고 있는 가수들은 누구 따라 하나요? 아니 자기 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갔겠어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트라이 앤 에러 겪으면서 아난 이렇게 되는 게더 잘하네. 나를 알아가는 거. 나는 이런 식이 좀더 맞았네.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하다 보면은 그 자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10년 정도 완전 몰입해서 가다 보면 그 어떤 프레임이 생기고 그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생태계 자체가 구축이 되는 거야.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에코시스템이. 그러면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슬럼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잘 유연하게 겪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트렌드라든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디자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안에서 세상이 그렇게 안 돌면 내 쪽으로 돌게끔 만드세요, 여러분들. 예. 빡시게 하면 돼요.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저는 약간 책상 옆에 칼 꽂고 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말로. 20대 때. 물론 너무 좀 갑자기 너무 또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캐릭터가 그랬어요 20대 때는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 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스몰 윈, 작은 성과들, 작은 성취감들 이런 걸로 자존감을 세우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료를 채우자. 그리고 그 연료들을 바탕으로 잊혀져 있던 프로젝트들, 과거의 나를 발견해서 새로운 디렉션 얻어가지고 그 디렉션 너머에 어떤 와, 그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된다고 친다면, 와, 대박일 것 같아. 이런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영어 공부할 때, 진짜 다른 거 공부할 때, 아, 내 앞만 생각해봐도, 나 같은 애가 디자인이랑 코딩이랑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때문에 내가 못하냐? 내가 영어 때문에 내가, 뭐, 대학원 진학을 못해? 내가 영어 때문에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월드 클래스의 시장에서 내가 한번 트라이 못해봐? 전 이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영향이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반드시 저런 꿈이 있고 세상이 될것 같아. 나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걸로 슬로프가 오면은 적당히 녹여내고 그 다음에 그냥 오히려 역설적으로 슬로프를 밟고 더큰 에너지로 치고 나가는 그런 마인드세트, 정신승리. 이럴 때 정신승리해야 돼요. 딴 쪽에 정신승리하지 말고 이런 쪽에 좀 행복회로를 돌려가면서 에너지를 태우자라고 요약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다 겪고 넘어간 거예요. 예. 계속 keep going 하시고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온다, 반드시.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예. 수고하시고 화이팅. 안녕.